간암 수술 안내. 간암은 크게 간을 구성하는 간세포에 암이 발생한 간세포암과 간 내부의 당관세포에 암이 발생한 간내 당관암으로 구분되며, 간절제술이란 간암의 치료를 위해 암이 발생한 간 조직을 수술로 절제하는 치료법입니다. 간은 하대정맥과 담낭을 잇는 선을 따라 좌엽과 우엽으로 구분되며, 간정맥의 주행에 따라 8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간절제 수술은 이들 엽과 구역을 기준으로 시행되는데, 종양 부위만 절제하는 종괴절제술, 1개 이상의 구역을 절제하는 구역절제술, 그리고 엽절제술 등으로 구분됩니다.